올해도 집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국이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올라가긴 하는데 그 중에서 유독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경기도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세종시였다면은 지금은 경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도의 상승세가 좀 가파릅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의왕 안산 올 아파트값 상승률이 경기도가 서울의 5배다 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KB시세는 아니고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원에서 했던 자료인데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비해서 올해만 경기도의 가격 상승률이 가파르게 높다. 거의 5배 수준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의왕 안산만 올라간 건 아니고요. 경기도의 또 대다수 지역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서울은 안 올랐을까요? 서울도 올랐습니다. 서울은 보통 아파트 중위 가격으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작년에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면 50등 있죠? 중간 등수. 이 중간 등수의 중위 가격이 9억을 넘어서 야 이제 서울의 아파트는 웬만하면 다 9억이 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난 2021년 2월 기준으로 9억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추세대로 가면은 올해가 넘어가면 아마 서울의 중위 가격은 10억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면 50등이 10억인 시대다. 서울은 전세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작년 2월 기준으로 4억 5천만 원 선이었던 전세 중위 가격은 지금 6억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가 많이 올라가면서 매매가의 상승 대비 전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서울 아파트의 갭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뭐 강남은 약간 주춤한 느낌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안 올라간 건 아니고 작년 대비 상승 폭이 조금 줄어들곤 있고요. 대신에 좀 저렴한 지역들인 서울 외곽지, 특히 재건축 이슈까지 있는 노원구 쪽의 상승률이 좀 가파릅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재건축에 대해서 좀 풀어주겠다, 규제를 푼다, 재건축 추진한다 라고 강조를 몇 번 했었죠. 그것 때문에 강남 쪽에서 먼저 시작됐던 그 상승세가 약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런 것들로 묶이면서 노원 쪽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났다. 그래서 노원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뭐 지방이나 뭐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다 같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수도권 쪽은 아무래도 좀 재건축, 좀 낡은 집들도 많으니까 재건축 쪽에서 조금 올라가는 게 많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은 아무래도 신축을 좋아하시니까 신축 쪽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대도시인 지방은 재건축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 보면 재건축 뭐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KB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1년간의 지역별 아파트 가격 상승을 보여드리면 제가 퍼센트만 적어놨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1년간의 지역별로 얼마가 올랐을까? 세종시가 뭐 압도적이죠. 세종시는 거의 뭐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가 7억 5천이 된 것이고 4억이면 6억이 된 거죠. 10억이면 14억 5천만 원이 된 거고요. 세종시가 너무 대단해서 그렇지 경기도도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도도 한 20%가 올랐으니까 5억이면 6억이 된 거죠. 서울은 워낙 규모가 큰데 서울도 거의 17%가 올랐으니까 서울은 웬만한 집들이 다 10억, 15억대 하는데 20% 가까이 올라가면 2억에서 3억 이상 올라간 거죠. 10억대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인 거고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위주로 10% 중반대의 상승을 보입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아예 안 오른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아파트 기준으로는 5에서 8% 사이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게 1년 기준이니까 이 추세대로라면은 보통 집은 뭐 전세든 매매든 실거주를 하든 세입자든 2년 단위로 많이 돌아가니까 2년이면 한 10%에서 15% 정도의 상승을 보인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상승률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작년 뭐 4월과 올해 4월 달에 가격 차이를 말씀드린 건데 2020년에는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21년 들어와가지고는 안 오른 거 아닌가? 어? 올해가 지금 한 5달 정도가 지나갔잖아요. 올해는 잘 안 오르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기준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1년도 가격의 상승입니다. 21년도니까 아직 반년이 채 안 지났죠. 그런데 서울도 한 7% 정도 올랐고요. 인천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인천이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인천이 조금 싼 편인데 인천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인천 쪽에서 상승세가 지금 무섭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대출 규제나 뭐 수도권의 전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인천 쪽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의 웬만한 도시에서 집을 팔면 인천 쪽에 가면은 괜찮은 평수에 나름 교통권도 괜찮은 아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 쪽으로 좀 몰려갔고 이쪽에 또 교통의제도 좀 많죠. 그래서 이래저래 인천이 폭등세다. 그리고 강원도도 올랐어요. 강원도가 지금 안 오른다 안 오른다 했는데 국지적으로 지금 차이는 있지만 뭐 원주 같은 경우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분위기가 뭐 완전히 반전됐죠. 그래서 지금 막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색깔을 표시한 것들 있죠. 여기는 1년간 상승률 대비 올해 상승률이 거의 비슷한 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작년까지는 크게 안 올랐는데 올해 이 한 반년 사이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숫자가 낮긴 낮지만 작년까지는 조금 주춤했는데 올해부터 막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여전히 경기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경기도는 1년간 20%가 올랐는데 올해 반년새에 11%가 올랐으니까 사실 작년의 상승률보다 올해의 상승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은 작년이나 올해나 뭐 비슷한 수준이다. 인천이 좀 유독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21년 상반기만 보면 특히 아파트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상승세입니다. 물론 빌라나 단독주택을 넣으면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아마 제 방송을 보는 분들 대부분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지 빌라나 단독주택에 매매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서울은 지금 빌라도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샀어도 벌써 한 20% 이상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샀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21년도 가격도 보여드렸으니까 올해 초에만 샀어도 벌써 한 십몇 프로 올랐구나. 인천에 올해 초에 샀으면 평균적으로 10% 이상 올랐으니까 몇천만 원 이상씩 다 올랐다고 보면 올해 초라도 살 걸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집값의 상승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주거 안정성의 불안으로 옵니다. 대부분 지금 집 걱정하는 분들은 1주택자거나 다주택자라기보다는 무주택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을 살까요 말까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이 집값 상승은 나의 주거 안정성의 불안으로 온다. 왜냐하면 저렇게 집값이 상승하면 집주인들이 이동도 많이 하고요. 집을 팔고 전세 수요로 바뀌기도 하고 또 전세자들이 집을 사서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나의 이 주거를 흔들게 됩니다. 그건 이 전세 가격의 상승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 4월과 올해 4월 이렇게 1년간의 지역별로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 상승 폭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나에게 곧 돌아오겠죠. 전세는 2년 만기니까 계약갱신권을 영원히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서울 기준으로 전세가 1년 동안 16%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5억에 살았다고 하면 16%니까 한 8천만 원 가까이가 올라간 거죠. 1년 만에. 그리고 경기도도 14% 정도. 인천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인천은 매매가도 급등하고 있고 전세도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다. 예상컨대 아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밀려오면서 실거주 수요가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세종도 32%가 올랐죠. 세종은 뭐 전세도 많이 오르고 매매가는 뭐 더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인 대전 이런 곳에 전세 시세도
같이 급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울산도 많이 올랐죠. 지금 숫자가 10%인데 이게 1년 만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단순 계산하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재계약을 할 때 전세를 얼마를 올려줘야 되는 거지? 라고 계산이 쉽게 되실 겁니다. 대도시가 아닌 어떤 지방의 소도시나 읍내, 뭐 군단위 이런 곳들도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빠지는 곳보다는 상승세가 더 많다. 특히 전세도. 그러면 나의 주거 안정성은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무주택자이시고 앞으로 집을 살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면 돌아오는 만기나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될 때 이 전세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조금 막막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닌 거죠. 전세가의 급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매번 말하는 거지만 무주택으로 전세를 사시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지역에 내가 사는 집에 전세가의 상승을 꼭 한번 조사를 해보자. 대부분 무주택자인 전세 입자분들이 전세를 계약하고 나서 2년 동안 거의 시세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히려 집에 대해서 약간 일부러라도 무관심한 분들이 많아요. 집값이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일부러 좀 거리감을 두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피한다고 피해지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세가의 어떤 추이나 매매가의 추이를 꼭 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다고 실거주하러 들어온다는 통보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것도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